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정욕, 십자의 못 받고 또 내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욕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욕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desire, 욕망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욕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의 역사들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기 때문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이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욕 같은 건요,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터부시, 금기시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어떤 로봇화, 공식화, 기계화 시켜갖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마치 죄악시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그런 신앙생활의 올바르고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욕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욕망은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욕망, 헛된 욕망을 의미하고 또 이 욕망을 버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욕망을 왜 버려야 되느냐? 욕망은요,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내 중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위험해요. 내가 유리하다, 내가 이익이 된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파멸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요.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 유리한 쪽,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누가 욕심 있는 줄 아세요? 뭔가 이루고자 해서 욕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난 뭐 어떤 것을 이룰 거야, 어떤 꿈. 그건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쫓고 자기의 것만을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 만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욕심 내어버리고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유리한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이실까? 어떤 뜻일까? 그러한 것을 또 살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적어도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갖는 것이 저는 신학을 하는 일이고 신앙 생활을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버려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욕망을 가지실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비기고자 했어요.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바로 이 마귀의 욕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진리가 없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 소망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다면 그건 마귀의 욕심일 뿐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4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 이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욕심, 욕망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인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래.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자유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욕망의 사건들, 욕심의 사건들, 우리 안에서도 그 욕망의 미혹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지, 이것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만을 쫓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길인가?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욕망의 미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내 이익만을 추구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욕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욕심의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복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